네, 반갑습니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11차 시 전력 수송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이것을 이제 전선을 통해서 가정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 장소까지 이렇게 수송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전력 수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전력 수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력 수송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전력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power라는 영어를 씁니다. 익숙한 영어죠? 자, 이 전력은요, 전류, 즉 전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바로 전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전기가 흐르면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단위로는 watt 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밥솥 같은 경우 1000W라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기가 1000W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예시로 에어컨이 있는데 우리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이 에어컨은 무려 3000W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전기가 많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반면에 선풍기는 40W를 쓰는데 전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4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소에는 이런 전력들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보내서 이 전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력 수송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요, 이 수송 과정에서 많은 전력이 열에너지로 손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발전소에서 전력을 3개 생산했다고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이 그대로 3개 그대로 가정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송전선에서 열에너지로 전력이 손실이 되어버리면서 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가정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 전력 수송 과정에서 이런 열에너지로 손실되는 전력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무조건 발생하는 손실인데 이것을 바로 손실 전력이라고 해서 전력의 약자, 파워의 약자인 P에다가 오른쪽 밑에다가 손실이라는 말을 적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 전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손실 전력을 줄여야 전기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손실 전력은, 즉 전력이 손실되는 정도는 송전선, 전선의 저항이 크거나 또는 전류가 크면 손실 전력이 큽니다. 자, 저항이 무엇이냐 하면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당연히 손실 전력도 커지겠죠. 자, 저항은 레지스탄스라는 영어를 쓰고 약자로 R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류는 알듯이 전하의 흐름인데 전류의 약자는 I라고 쓰고 전류는 알고 있듯이 전하의 흐름,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많이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도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전류가 크면 클수록 손실 전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많이 보냈으니까 많이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P 손실, 즉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곱하기 저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즉 P 손실은 I 제곱 R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류가 크거나 저항이 크면 손실 전력도 커진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 손실 전력은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손실 전력을 줄여줘야 우리가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I, 전류를 줄이거나 R, 저항을 줄이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저항을 줄이거나 전류를 줄이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항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저항은 전류를, 즉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전선을 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선을 굵게 만들면 전자가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보다 이렇게 넓은 통로를 지나갈 때가 훨씬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선을 굵게 만들면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가 줄어드니까 저항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전선을 굵게 만들어 전하가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저항을 줄이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모든 나라의 전선을 굵게 만들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바로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죠. 전류를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손실 전력이 커진다고 했죠. 많이 보냈으니까 많이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전류를 줄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도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전압이라는 것을 높이면 됩니다. 전압은 일단 볼테이지라는 영어를 쓰고 약자 V를 씁니다. 전압 V는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자, 왜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줄어들게 될까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데 이게 높아지면 대부분 전류는 커져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피 송전은 실제로 발전소에서 보내는 송전 전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 보내는 전력의 공식은 전류 곱하기 전압입니다. 즉 V,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도 하죠. 전압을 높이게 되면 송전 전력도 증가하는 게 맞으나 지금 우리는 송전 전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이 전압을 높여주게 되면 송전 전력이 일정하니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높아졌으니까 하나가 그만큼 낮아져야 이 피송전 값이 일정하겠죠.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량은 어차피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을 높여줘서 전류를 낮추면, 즉 전류를 줄이면 손실 전력을 낮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전류를 줄이기 위해 전압을 높이는 이유인 것이죠. 자, 우리가 길을 가다 가끔 본 이 주상변압기라는 곳을 통해서 전압을 높이게 되는데 이 전압을 높이는 원리는 이런 장치가 변압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철심이 있고 철심 주위에 이렇게 전선들이 빙글빙글 감겨져 있습니다. 자, 전기는 이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이 순간 전압을 높여주게 됩니다. 자, 어떤 원리로 높이냐? 자, 1차 코일로부터 전류 I1이 이렇게 코일을 따라서 흐릅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자기장은 다시 2차 코일에 영향을 끼치면서 2차 코일에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알겠습니까? 1차 코일의 전류가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이 자기장이 2차 코일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자기장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 뭡니까? 옛날에 배웠던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즉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2차 코일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류를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이동시키는데 이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가문수가 차이가 나죠. 가문수가.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은 많이 가문수가 높을수록 전압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비교해보면 가문수는 2차 코일이 많죠. 1차 코일에 V1이라는 전압으로 전류가 이동해서 2차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은 V2입니다. 관계식을 적어보면 1차 코일의 가문수 대 2차 코일 가문수의 비율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 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차 코일에서 6번 감았고 2차 코일에서 12번 감았다고 할 때 1차 코일에서 6V를 흘려보냈으면 2차 코일에는 12V가, 만약에 1차 코일에 12V를 흘려보냈으면 2차 코일에는 24V가 흐르게 되듯이 가문수가 1대2니까 전압비도 1대2가 되듯이 이런 식으로 전압을 높여주게 됩니다. 즉 변압기는 이렇게 전압을 높여줌으로써 전류를 줄이고
전류를 줄여서 손실 전력을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